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순이 명인이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이 게장에 대해서 막 그냥 목매이게 말을 그렇게 오래 그냥 이거 안 해준다고 해서 지금 담론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 담아놓고 이 숙성시켜서 먹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언젠가는 담아드린다고 했는데 그 살을 못 참아서 맨날 그걸 물어보니 그거 대신 그냥 없으면 액젓을 넣으셔도 된다고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못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액젓을 넣고 담아도 돼요. 근데 더 맛있고 더 좋기 위해서 저희는 이거를 해놨기 때문에 넣는 것이지 뭐 이거를 엄마들 안 가르쳐주나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서 오늘 제가 급히 저희 통에 담아있는 걸 퍼다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게장 말고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엄마들은 진짜 이 김치 담는 데가 그렇게 이제 업소로 하는 거는 간단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이 김치의 맛을 계속 뭐야 옛날부터 해내려온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넣는데 이게 무슨 큰 무슨 뭐 비법이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번에 그 댓글 다는 거 보니까 무슨 뭐 비법을 안 가르쳐 준다는 그렇게 놈한테 너무나 억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아까운 거를 내가 죽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얘기를 하고 또나 담아먹는 대로 이렇게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무슨 그런 걸 갖고 그렇게 트집자고 갖고 댓글에다도 기분 나쁘게 무슨 노하우를 안 가르쳐 준다는 둥 무슨 댓글을 뭐 지운다는 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부드러운 여자고 착한 여자니까 이런 거 발표하지 그렇게 안 하면 뭐라 게장 넣는다고 김치 담는다고 그러겠어요. 너무 속상해서 우리 집 발효시켜 놓은 거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직접 너무 지금 저도 강의 갔다도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만 인정하세요? 좋게 생각을 하시지. 아니, 그럼 우리 해먹는 대로 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그러면 다 빼놓고 강순이 김치가 똑같으면은 모르게 여기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겠어요. 너무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내 거를 너무 그렇게 열성나게 그렇게 넣고 담는 거를 이렇게 눈누려보고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런 게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맛있게 담는 비법을 우리는 이렇게 해 먹는다고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무슨 게장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면 게장이 없으면 다른 점 넣으셔도 돼요. 새우젓 넣으셔도 되고 뭐 멸치액젓도 되고 까나리젓도 되고 뭐안 되는 게뭐 있어요. 젖은 김치의 생명인데 이거 없으면 그 젖이라도 넣고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되지. 그렇게 너무 남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가 하고 싶어요. 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나 담는 거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고 또 내가 마지막으로 중난하니 있더라도 누가 전수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요? 가짓수가 여기 김치의 비법이 너무 많은데 이제 무서워서 못 가르쳐드려. 한 가지만 뭐 별따게 하면은 어? 그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김치 전문가가 저희는 장사하는 업소용 김치가 아니고 가정 대대로 우리 집에 내려온 전통을 이어지 드리는 김치예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고 내 손으로 다 발효시켜서 내 손으로 기다림에 이거를 다 해서 맛있게 담아두시라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양념장에서 쌈장에도 마시고 저희는 그런 걸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드려도 정말 진짜 겁나서 못하겠어요. 그냥 젓갈로만 담을게요 이제 앞으로. 그래야지 세상에 뭐 조금 잘못 가르쳐주고 시대가 있는 거지 담을 때가 있는 거지 그게 금방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건 3년짜리 요거는 3년에서 이거 양념해서 삭힌 거 요거는 지금 김치에서 이거 다 양념이 돼서 발효가 돼서 해놓은 거 김치에 직접 퍼다가 넣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거 나올 제철에 담아야지. 제철도 안 지났는데 지금 그 난리를 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 담아놓은 걸 지금 퍼다가 보여드리고 이러이러한데 이거를 지금 담으라고 지금 어디 가서 뭐가 있어요? 재료가 제철 나오는 걸 해야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냥 열심히 봐주다 보면 내가 해준다고 했으면 해주겠지. 방송에다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진짜. 그렇게 너한테 너무 싫은 소리 하고 나쁜 생각을 하시지 마도. 제가 뭐 똑똑하고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거를 다 거짓말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겠어요. 그럼 광순이 김치가 유명하게 뜨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받아도 틀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제 철에 나오는 거는 제가 꼭 해드리니까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앞으로는 더 좋은 재료가 있어도 담는다고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만 해볼게. 그리고 저도 액젓으로 맨날 담을게요. 사람을 그렇게 막 그냥 어? 이런 거 하나 가르쳐주는 것도 진짜 깊이 생각을 해서 가르쳐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저도 고민하고 가르쳐드려요. 얘라 내가 이거 하면은 이게 없어질 건데 다른 분이라도 배워서 맛있게 드시겠군요 해서 제가 게장말고 넣는 거를 가르쳐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빨리 안 가르쳐주고 뭐 어쩌고 어쩌고 무슨 놈은 뭐 갑자기 뭐 김치에 뭐가 있다고 노하우가 있어요? 김치에 뭐가 있어요? 너무한 것 같아요. 나 그거 보고 또 잠도 한 이틀간 지금 설치다가 지금 시간이 맞아서 애랑 저 큰 통에다 우린 담아놓고 숙성을 시키니까 이걸 퍼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제 속 시원하시겠죠? 저한테 절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 저 나쁜 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너무 이거 급히 지금 떠다가 엄마들한테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보여주고 얘기를 하자고 지금 이걸 퍼다 놓고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어차피 보여드리려고 가졌으니까 여기 첫 단계가 이게 지금 한 3년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끼 게장인데 게장을 이렇게 해서 짜시면 이 노란 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로 김치 담으면 김치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상상만 하세요. 근데 이게 이런 산은 간장 뭐 그런 거 넣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맑아요. 이게 간장 넣고 담은 게 아니야, 이 젖이. 그런데 이런 노하우를 가지가지 다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지금 게가 있어야 가르쳐 드리지, 게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게 누르면 이렇게 푹푹 이렇게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발효가 돼야 돼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이게 너무 지금 맛있어요. 우린 이걸로 양념장도 다 해서 이런 뭐 간장 같은 거, 진간장 같은 걸로 양념장을 안 만들고 요 국물 짜다가 요 국물로 양념장을 다 만들든. 그런 음식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어? 그렇게 딴 사람 피해서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3년 지금 숙성시키고 위에다 뜬 게 이게 노란 알이야. 요런 거. 네. 이제 확인하셨죠? 요거는 첫 단계. 요거를 이제 이렇게 3년, 1년 이상 식혀야지, 1년 식혀도 비리비리한 게 냄새 나서 별로 맛이 없어요. 3년 식혀서 이건 완전하게 지금 해놓은 거. 그리고 1년, 2년짜리는 저기서 좀 숙성이 되는데, 그거는 아직 이런 게장 같은 게 안 뜨니까, 내가 뜨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요, 보이시죠? 요게 게장 알이에요. 이게 게를 이렇게 하면 물컹물컹하게 이렇게 발효를 해야 돼, 이렇게. 물렁물렁해. 게 다리도.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요거 지금 이렇게 하나 떼어서 먹어도요, 엄청 맛있어요. 네, 이렇게 게장이. 이제 요거는 첫 계단. 이건 숙성시켜서 된 거. 이제 2계단으로 한층 더 올라갈게요. 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 1계단짜리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제 초벌 양념을 해서 이것도 한 1년 이상 발효 시켜야 돼요. 이렇게 예. 요거는 게가 아주 흐물흐물해요. 양념이 돼서 사근거려서 우리 뭐 그런 가자미 식혀 같은 거에서 숙성시키듯이 요것도 숙성이 돼가지고 요게 김치 담을 때 이 알조차 넣어도 김치 먹을 때는 이게 삭아서 아주 말랑말랑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2단계. 이제 양념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때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지금은 너무 급하게 난리치니까 내가 이렇게 보여드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런 걸 퍼서 양념장을 해서 다 저는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먹게 사는 재료가 하나도 없다고 항상 했죠. 저는 저희 집에 오시면 이런 젖 조금 이런 간장 조금 있고 뭐 집에서 담그는 매주장
뭐 국에는 먹을 건 조금 오래되지 않은 걸로 해 먹고, 또 이런 조림 같은 거는 색깔을 내야 되니까 시간장이로 하고 해서 간장도 다 집에서 발효시킨 것만 먹지 그런 걸 안 해요. 이제 요거는 지금 김치 단계예요. 요거는 진짜 여기에 양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념이 지금 이걸로 김치 담고 있거든요. 김치 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할 적에 여기다 이렇게 풀 적에 여기다가 고춧가루만 조금 넣어갖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속 시원하실라나? 이렇게 보시죠. 보여드리죠. 이게 다 단계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엄마들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 너무 진짜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도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숙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까지, 이건 지금 김치에 넣는 거, 요거는 발효 중이고, 양념해서 발효 중이고, 요거는 지금 간만 해서 발효 중이고.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보실 때 이게 간장 같은 거 넣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집만 또 비법이 요게 있어요. 저 담는 게. 그래서 여기는 아주 여기에서 이게 요 1번에서 간이 잘 돼가지고 숙성시켜서 맛이 먹었을 때 딱 달라붙어내는 맛이 나야 돼요. 그래야 2단계, 3단계를 만들 수 있지. 여기서 얘가 꾸리꾸리 하든가 무슨 냄새가 나는가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김치도 꾸락내 나면, 우리 젓 같은 거 옛날에 엄마도 보시면 데려서 넣은 젓에 되게 그 꼬리연 냄새 나잖아요. 그럼 김치가 다 먹더라. 꼬리연 냄새는 없어지질 않아요. 거기서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한다고 그러면 해드리고 하니까, 이제 진짜 저의 노하우는 너무 힘들어서 엄마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난리를 치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요번에 게장은 지금 우리 담가져 있는 발효된 거를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 게 나올 때는 담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엄마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우리 게장을 어쨌거나 보여줬, 게장 얼굴 보여줬으니까 나올 때 제가 다시 한번 나올 때 담는 걸 한번 더 보여드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